누님은 성격이 좀 화끈하고. 아니 유튜브 할 생각 없으세요? 유튜브? 아? 아니야 이렇게 그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. 호수 씻다 70km 만담.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. 게스트로. 아 그렇지 맞아. 그래 구워 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? 먹방 한번 하시자. 아 좋다. 아니 먹방을 해야겠다. 누님이 딱 어? 야 누님이 촥 커갖고 촥촥촥촥 커서 어? 딱 아 좋다. 그래 라이브 방송 한번 해야겠다 먹방으로. 오 일주일에 한 번씩 어? 불러서 사무실에 불러갖고 우리 갈마동 사무실에 불러갖고 먹방을 한 번씩 해야겠다. 아 오빠 며칠 날 하면 좋겠어. 금요일 날? 목요일 날, 수요일 날 언제? 먹방 딱. 아 그거 좋다. 어? 내가 매일 저녁에 식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? 꽃보다 돼지 해갖고 요즘에 꽃보다 할배인가 그게 유행이라며. 꽃보다 돼지 해갖고 이게 동그란 테이블 거래처에서 하나 갖다 놓고 어? 거기서 이렇게 그 있잖아 그게 밥 먹는 거 먹으면서 만담하고 그냥 뒷담화도 좀 하면서 어? A씨 B씨 하면서 뒷담화도 좀 해가면서 어? A씨 좀 잘 좀 하셔 뭐 어? 윤씨 좀 잘 좀 하셔 하면서 어? 만담도 하고. 아 좋네. 아 네. 아저씨 한번 해봐야겠다. 아 진짜 끝난 거야?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어? 이렇게 막 그 어? 고기 사달라는 사람, 돈 빌려달라는 사람, 어? 어디 식당 가자는 사람, 뭐 고기 좀 찬조 좀 해달라고 했었고, 어? 아니 하루 종일 시달려 막. 내가 거절을 잘 못해서 그래. 거절을 어떻게 잘해, 누나? 우리 누나 모시고 가서 크게. 아니 오목도는 백돼지야. 봐봐 백돼지는 또 백돼지 맛이 있긴 한데 흑돼지는 먹어야지. 흑돼지는 어디 가면 좋을까? 백수표야? 백수표? 아 그러네. 그래 우리 미와 브라더스 해갖고 하나 만들어야겠다. 미와 브라더스. 누나는 집에 가면 주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? 뭐 주말에는 또 뭐 가족들 챙겨야 바쁘시고. 그렇구나. 아 자유로운 생활. 그렇군. 아이고. 아니야. 아니야, 누나. 누나, 거기, 목살 좀 드신가? 목살? 집에서. 아니, 몇 명이나 드시는 겨? 집에서 도대체. 어? 아니, 대가족이네. 말도 안 되시지.
씨. 누님, 정말 마감 시간이라 전화가 계속 들어오네. 사무실 마감 좀 할게요. 네, 누님. 어, 네네, 네. 님. 형님, 아유. 어디십니까, 형님? 아, 우리 사이에 무슨 또 계좌번호야. 아이, 우리는 기록을, 우리는 저 흔적을 안 남기지. 어? 어? 아, 우리 아우님은 또 아니 막 아 전화가 오늘 막 아, 너무 많이 왔어. 지금 막 150kg야. 내일 쓰러야 할게 150kg. 나 안 쓰러 내일. 주문 어? 아, 택배가 다 마감됐잖아. 택 내일 보내야지. 아주 방 어. 1km, 뭐, 오늘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내일 150km 쓰려야 돼. 지금 봐, 막 카톡 겁나 많이 왔어. 아, 나 이게 나 괜히 올렸나 이거? 아, 이게 나 괜히 올렸어 이거. 괜히 이거. 그래요? 아니 검정터 내가 동영상 올린 거 혹시 아우님 봤어? 좀 아까 아침에 그렇게 동영상 리, 어 페이스북에다 릴스 올린 거 봤나? 거기 털 검정털 난 거 이렇게 그거 막 누가 막 겁내 막 그 퍼다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. 검정털 있는 게 진짜냐고. 그러면 씨, 아니 도대체 아니 그동안 뭘 먹은 거야? 어? 아니 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뭘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네 아니 그럼 백돼지 먹은 거지 제주겹살 그냥 아이 뭐 나한테 시비 거는 거요. 아니 그 식당이 쏘겹 파는 것도 아니고 제주겹살이라고 돼 있지 않냐고. 어? 아이씨. 뭐, 사람들 몰라. 응. 거긴 백돼지잖아. 백돼지. 아이씨. 누가 또 불알 같냐, 또. 아이 사사. 야, 제주도에 농장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다 하지. 우리도 농. 지경이라고 하지, 지경. 아, 우리도 농장하고 계약을 써니까 지경이지. 다 농장하는 거 아니야, 그럼? 지경 농장이라는 거지. 이거 3달 파머스. 그니까 말도 안 되지. 그냥 우리 같이 이제 계약해서 납품 받는 거지. 거기는 이제 3달, 우리 거는 3달이라고 있어. 3달 파머스라고 거기서. 그거 제주뿐이잖아, 돈 받기 선배님은. 내가 그랬지. 제주도에서 진짜 받으시라고. 거기는 백돼지야, 흑돼지 아니고. 어떻게 알았어? 아, 아우님한테 서비스도 없어? 아니, 서비스 잘, 난 가면 뭐 항상 잘 주던데, 막 음료수 무한리필 필에다가. 그러니까 아우님한테 잘 주잖아. 성격 좋은데? 아니, 거래하지. 아니, 하고 있지. 하고 있는데, 우리는 저기, 저거 막 뒷고기를 안 해서, 저기 그 삼달이라는 회사에서 뒷고기를 우리 걸 다 가져가 전량 다 가져가는데 걔네들이 그냥 거기다 납품하게 해놓은 거지. 아우님도 알잖아. 내가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. 그러면 아니 시장을 다 먹으면 안 돼. 다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쟁 상대를 놔두는 거야 이렇게. 알지? 그 뭔 얘기인지 가지. 그래야 야 그 라인에 내 거래처가 다섯 개. 일곱 개. 그 갈마동 그 라인에 일곱 개 있다니까. 은인회장구. 그 앞에 그 저 뒷고기, 돈내코. 저 밑에 그 월평 제주고기. 갈마 주먹구이. 또 뭐요. 갈마도서관 앞에 그 한라포크. 야, 일곱 개야. 거래처가 거기 일곱 개라니까. 그 라인에. 아, 오래됐잖아. 20년 됐잖아. 거기 한라포크도 20년 됐어. 거래처가 20년 됐어. 한라포크 거기가 20년 동안 거래. 어? 왜? 어? 없어. 저기 돈 밖에 가서 사야 돼. 아, 돈 밖에 가서 사. 아니 만들어 줘야지. 나는 마감했으니까.
아니, 아니니까 통, 어? 아이, 진짜. 아, 왜 그러냐. 아, 왜 그래. 아니, 근데, 부모님 또, 또 계속 전화하는 거 아니여? 또 아버님 또, 막 계속 구해달라고. 아, 지니아우도 뭐 또, 야, 이거 나 힘들어. 아, 야, 아우님, 이거 사진 겁나 멋있다. 500m와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구나. 소고기가 끊더라고. 전화가 와. 예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예 아우님은 어 저기 어디야 어디 가서 먹어봤어 흑돼지를 춘생 말고 밤 아. 수입료 먹은 거 아니야? 20년 전에? 수입료 제주도에 명심 없어. 그러니까, 교통사고 한영 나는데요다. 관광지 가면은 대부분이 다 수입돼지인데 호주산 뭐 이런데 버크. 근데 진짜 아우님은 대단한 거요. 대단해.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게요? 그럼 집 거기 그 한라포크 있잖아. 한라포크 갈마도서관 바로 옆에. 그 밑에가 한라포크잖아. 여기 어디든지 다 아우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. 아이 아니요 아우님 자, 아이 내가 아우님 진짜 딱 그 또 이기 정권 아우네 이기 정권 또 아 무슨 자 무슨 기조 형님 막 아 십몇 년 넣던 혼자 이기 잡을고 본네트도 뺑가 보는 데우다 주차하면 안 되는데야.